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혜미입니다. 20년, 10년 전과 혹은 최근에 달라진 이유식 지침도 있지만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꼭 지켜야 할 지침도 있습니다. 오늘은 돌전에 먹이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음식, 생우유와 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월 동안 모유수유 중입니다. 젖을 끊고 분유를 먹이려다가 아기가 거부하는데 대신 생우유를 먹여도 되나요? 생우유는 돌전에는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돌전 아기는 젖이나 분유만큼 생우유를 완전하게 쉽게 소화할 수가 없고 또 알레르기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우유는 단백질과 무기질 농도가 높아서 미숙한 신장에 부담이 되고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할 때 심하게 앓을 수 있습니다. 또 생우유에는 철분이나 비타민C, 그 외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유 단백질이 위와 장벽을 자극해서 피가 나서 대변으로 미세하게 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소젖에는 자라나는 아기에게 필요한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후 첫 12개월 동안은 엄마 젖이나 분유 외에는 생우유는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가 돌이 지나서 다양한 고형식을 균형 있게 잘 먹게 되면 생우유를 하루에 2컵, 즉 480ml까지 먹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돌 지나서도 젖을 계속 먹는 아기들은 생우유를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가 철분이 풍부한 다른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고 우유를 하루에 3컵, 720cc 이상 먹는 경우는 철분 결핍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발달에 지방이 필요한 두돌 전에는 1%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는 주지 말고 두돌이 되면 그때부터 1%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로 바꿔 먹입니다. 그렇지만 두돌 전이라도 과체중이거나 그럴 위험이 있거나 비만, 고혈압,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2% reduced fat 저지방 우유를 먹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먹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우유를 먹었다면 지금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반 우유는 너무 느끼하다고 느껴집니다. 아기들도 두 돌부터 바꿔 먹이면 잘 먹게 됩니다. 어린이 우유를 먹일 필요가 없고 일반 우유를 먹이면 됩니다. 둘째, 꿀은 돌 전에 먹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에 넣어서 익혀 먹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돌 전에는 익혀서도 꿀은 아기에게 절대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꿀에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 전 아기에게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꿀을 먹으면 균이 들어가서 아기의 장에서 균이 자라서 독을 만들고 이 독이 보툴리누스 중독을 일으킵니다.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평소 알고 있는 보툴리누스 중독이란 보툴리누스 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이 든 상한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독은 열에 약해서 상한 음식이라도 일단 10분 정도 끓이면 보툴리누스 균에 의한 식중독만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 이전 아기들에게 생기는 보툴리누스 중독은 보툴리누스 균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독이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보툴리누스 균 포자가 몸에 들어가서 아기 장에서 자라서 보툴리누스 중독이라는 병을 일으키는데 이 보툴리누스 균 포자는 열을 가해도 잘 죽지 않습니다. 이유식 만들 때처럼 팔팔 끓이는 것만으로는 어림없고 압력 조리 기구로 30분 이상 끓여야 겨우 균을 죽일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에 꿀을 넣어서 조리하는 것도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꿀을 먹고 돌 전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안전하니까 이 점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돌 전 아기에게 생우유는 소화가 어렵고 신장에 부담이 되고 필요한 철분, 비타민C 등이 부족하고 건강한 지방이 없고 또 미세한 장 출혈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어서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꿀은 끓여도 죽지 않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들어있어서 아기의 장에서 자라 독을 만들어서 마비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